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과목을 들으면서 첫 4주 동안 인공지능에 필요한 수학 중 파트 1 행렬과 데이터 분석을 학습했습니다. 파트 1에서 우리는 벡터 그리고 선형 연립 방정식 행렬과 행렬식, 그리고 1차 독립과 기적 및 디멘전, 차원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특히 정사형과 최소 제곱해, QR분해, 그 다음 선형 변환, 또 고유값과 고유 벡터, 그리고 행렬의 대각화, 또 행렬의 직교 대각화에 대해서 배웠으며, 가장 중요한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특이값 분해와 수도 인버스를 구하는 방법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쿼드러틱 폼 2차 형식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복습하고 여러분들이 할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배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고 또 토론했으며 그리고 실제 관련된 예제와 주어진 코드들을 활용해서 풀이 과정이 코드화되는 내용과 그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필에서 구한 답이 맞는지를 확인하였고, 그리고 그 코드를 바꿔가면서 우리 교재뿐만 아니라 다른 교재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공 교재에 있는 그런 행렬 또는 벡터 또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의 보고서는 아래 제공하는 요약한 또 정리한 우리 교재에서 정리한 요약한 코드를 활용하여 본인의 전공 교재에 있는 행렬 또는 함수 또는 데이터들을 선택한 후에 주어진 아래 코드들을 보면서 그 코드 행렬의 사이즈를 키우고 또 난이도를 약간 높여가면서 같은 문제 또는 유사한 문제를 풀어보고 그 결과와 그 결과를 얻는 동안 본인이 배운 또 디스커션을 통해서 본인이 배운 코멘트를 각 문제에 달아서 Q&A에 업로드하면 코멘트를 내가 추가해 줄 거고 그리고 수정이 마친 다음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중간 평가를 할까 합니다. 자, 먼저 파트 1 행렬과 데이터 분석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개념을 먼저 소개해 준 후에 순서대로 섹션별로 벡터와 행렬부터 2차 형식까지 커버했는데 자, 벡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 벡터에 대한 연산들을 하는 방법을 배웠고 또 그것을 코드를 이용해서 주어진 벡터를 정의해주고 그 벡터의 합과 차 그리고 스칼라벨을 구하는 명령어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명령어들을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코드에 가서 실습실에 가서 제공된 실습실에 가서 복사를 하고 그리고 실행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한 답을 확인할 수 있음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내적에서는 여러분들이 노름에 대한 정의를 배웠고 그 노름을 이용해서 디스턴스 거리를 벡터사의 거리를 구하는 내용을 배웠으며 노름과 또
또 디스턴스, 그리고 벡터 합의 노름 등에 대해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코드를 이용해서 같은 방식으로 벡터를 더 크게 바꿔주고, 예를 들어서 벡터의 크기를 30, 43, 뭐 예를 들어서 5차로 늘려줄까요? 이렇게 5차로 늘려주면 그 벡터를 여러분들이 코드에서 제공해주면, 그러면 그 다른 더큰 사이즈의 벡터에 대한 노름을 구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두 벡터 사이의 거리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같은 식으로 두 벡터의 합도, 합의 노름도, 두 벡터의 합의 노름도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 플러스 B의 노름과 A-B의 노름 각각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연습을 다 해봤으니까 그 내용을 새로운 벡터, 다른 책에서나 여러분의 교재에서 찾은 그런 벡터를 활용해서 더 큰 사이즈, 뭐 3차, 4차 벡터가 아니라 7차, 8차 벡터, 또는 뭐 크게는 100차 벡터를 활용해서도 같은 노름을 구할 수 있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주어진 벡터들의 내적을 정의에 따라서 구했고, 그것을 내적 벡터를 정의해주고 벡터의 인너 프로덕트를 정의해서 프린트를 해 주었습니다. 요 프린트 할 때 그 프린트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가로를 해 주는 게 변형된, 수정된 그런 그 새 버전의 레슨 언어이니까 활용하시면, 혹시 프린트가 안 될 때는 요 가로를 프린트 할 때는 양쪽에 놓으시면 대부분 될 것입니다. 다음 정사형에 대해서 배웠고, 벡터 y의 x 위로의 정사형은 요 p니까 x는 p는 x에다가 상수배한 tx로 표시할 수 있고, 그 p를 우리가 y의 x 위로의 projection, projection of x onto y, projection of y onto x, tx로 쓸 수 있고, t는 우리가 내적의 성질에 의해요 다음과 같이 구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그 프로젝션의 정의에 따라서 t를 구해서 프로젝션을 구해주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같은 식으로 그 계산 과정을 코드로 입력하면 두 개의 벡터 x, y를 주고 x의 인너 프로덕트를 구하고, 그 다음 인너 프로덕트부터 p를 구해서 프린트아웃 시키면 p와 또 y에서 p를 뺀 w를 각각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는 식으로 선형 연립방 정식에서 행렬 a, ax equal b로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줄 때 첨가 행렬을 구하고, 그 첨가 행렬을 구한 다음에 첨가 행렬 3x3에다 하나 컬럼 벡터가 추가돼서, 그래서 9, 1, 0가 더해져서 첨가 행렬을 바로 만들 수 있죠. 그 첨가 행렬에 가우스 소거법, 또 가우스 졸단 소거법을 적용해서 REF 또는 RREF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을 정의해주고 3x5 행렬을 입력했죠. 그 다음 RREF를 구해서 프린트 시키면 행렬 A에 RREF가 구해지지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연립방 정식의 해집합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가우스 소거법을 적용해서 얻어진 연립방 정식은 우리가 두 시스템이 행동치라고 얘기하고, 그 가우스 소거법을 적용했을 때, 또 가우스 졸단 소거법을 적용했을 때 얻어진 요 그 첨가 행렬에 대응하는 연립방정식의 해는 원래 연립방정식의 해집합과 같기 때문에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첨가 행렬을 이용하고, 그 다음 RREF를 구해서, 그래서 단순화된 요 행렬의
대응하는 연립방 정식의 해집합을 구하면 됩니다. 그 이해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그 연립방 정식을 구할 때 행렬을 입력하고, 그리고 베타, 비베타를 정의해 준 다음에 어그먼트 매트릭스 만들고, 그다음 RREF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연립방 정식이 구해져서 X는 2, Y는 마이너스 1, G는 3을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것이 원래 연립방 정식의 선형 연립방 정식의 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RREF를 이용해서 구한 값과 또 연립방 정식 풀어라 하는 solve write 명령어를 활용해서 두 답이 같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행렬의 연산에서 두 행렬이 주어졌을 때 행렬 연산들을 덧셈, 뺄셈, 아까 벡터에서와 같이 연산을 행렬의 덧셈, 행렬의 스칼라베, 행렬의 또 저기 뺄셈들을 구할 수 있고, 두 행렬의 곱도 힝 세종의 법칙에 의해서, 기역자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각각의 두 행렬의 앞에 행렬의 로우와 뒤에 행렬의 컬럼들을 곱해서 그두 벡터의 내적으로 ij 성분들을 채워가서 우리가 행렬 곱을 만드는데, 간단하게 a스타 b로 두 행렬의 곱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구한 것과 같은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죠. 전체 행렬은 a transpose라는 명령을 줘서 a.transpose 명령으로 트랜스포즈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A가 주어졌을 때 트랜스포즈는 3x2 행렬, B트랜스포즈는 3x3 행렬로 이렇게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뭐 다른 사이즈의 뭐 5x7 행렬이라든지 7x4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랜덤하게 7x12 행렬을 만들어서 그 트랜스포즈를 구해보면 A 행렬이 랜덤하게 7x12 행렬이 만들어지고, A 트랜스포즈는 10x7 행렬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다 조건을 좀더 줘서 5x7하게 랜덤 행렬을 만드는데, 0과 4 사이에, 즉 5개의 숫자, 0부터 시작하는 5개의 숫자 사이에서만 랜덤하게 행렬을 만들라. 그러면 다음과 같이 0과 4 사이에 5개의 숫자만을 이용한 랜덤 행렬이 만들어지고, 그 트랜스포즈가 만들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전치 행렬의 성질들, 또 대각 합 트레이스에 대한 정의들을 배웠고, 또 역행렬도 배웠고, 역행렬에서 주어진 행렬 A가 가역인지 비가역인지는 RREF를 구해서 그 리딩 원의 개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고, 또 간단하게 A의 그러니까 인버터블 행렬인가 하고 물어봐서 true 또는 false로 답을 쉽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진 행렬은 이제 비가역 행렬이라는 걸 확인했고, 가역 행렬이 갖는 성질들에서 배운 후에 행렬 A가 주어졌을 때그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행렬을 주고 그 행렬을 프린트한 후에 A의 역행렬을 A.inverse를 프린트해라. 그러면 A의 inverse가 다음과 같이 구해집니다. 요거는 비가역 행렬이고 요거는 가역 행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Elementary Row Operation, 기본 행 연산에 대해서 배웠고, 그에 대응하는 Elementary Row Matrix에 대해서, Elementary Matrix들에 대해서 배웠고, 세 가지 타입이 있죠. 타입 1, 2, 3가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하는 명령어들, Elementary Row Operation에 대응하는 Matrix, R2, Row 2를 Row 3로 바꾸는, 또 Row 3에 마이너스 3배를 해주는, 또 여기서 사실 R3라고 하는 건 이게 파이썬 명령어에서는 첫 번째가 0, 두 번째가 1, 세 번째가 2, 네 번째가 3이기 때문에 R3라고 하면 이게 네 번째 로우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세 번째 로우가 R0가 첫 번째 로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서드 타입 엘리멘터리 로 매트릭 엘리멘터리 매트릭스 J행의 상스칼라 M배를 곱해서 얻어진 행렬 등을 구해 보면 다음과 같이 퍼스트, 세컨드, 서드 타입의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들이 생성됩니다. 자, 그다음 역행렬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행렬 A가 주어지면 그 행렬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첨가해서 N by 2N 매트릭스의 RREF를 구해 보면 그것이 만약에 요 앞에 부분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면 요 뒷부분이 주어진 행렬 A의 역행렬이라는 것을 배웠으니까 그 행렬의 역행렬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는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지 않고도 어그먼트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그것의 RREF를 구해 보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앞에 부분이 RREF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니까 이 부분이 A의 역행렬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걸 프린터라고 명령어를 여기에서 준 겁니다. 그래서 3니까 네 번째부터 나머지 세 개의 컬럼을 프린터라고 해서 바로 A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이덴티티가 됐을 경우에. 자, 그렇게 해서 역행렬을 구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역행렬을 구할 수 있죠. 그 방법을 또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배운 REF, RREF를 이용해서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집합을 구하는 과정을 보면, 그러면 AX equal B에서 AX가 이렇게 A 행렬이 있고 B 벡터가 있을 때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그 역행렬을 구해서 B를 곱해주면 우리가 역행렬을 구할 수도 있고, AX equal B를 solve 하라는 명령어를 줘서도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방법 다 같은 답을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 경우는 유일한 해가 존재할 때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지만,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할 때는 이제 RREF를 사용해서 그 리딩 베리어블과 프리 베리어블을 구분해서 프리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제 RST 같은 의미의 상수를 주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해집합을 구하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다음 대각선 행렬, 스칼라 행렬, 또 대칭 행렬 대해서 배웠고, 주어진 행렬이 대칭 행렬이냐 아니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A하고 A 트랜스포즈가 같으냐, 같으면 대칭 행렬이고 아니면 false면 그러면 대칭 행렬이 아니죠. 그리고 B하고 B 트랜스포즈의 마이너스를 해준 것하고 같으냐 아니냐에 따라서 반대칭 행렬, 스키우시메트릭 행렬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죠. 이 행렬 A는 대칭 행렬이고 B는 스키우 시메트릭 반대칭 행렬인 것을 확인할 내용입니다. 다음 3.5에서 이제 행렬식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퍼뮤테이션을 이용해서 정의했고요. 성질들을 이 정의로부터 다 유도했습니다. 그 행렬이 주어졌을 때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는 것은 주어진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라는 명령을 주어서 바로 구할 수가 있고요. 이 사이즈가 이제 커져도 행렬을 3x3이 아니라 4x4, 5x5, 6x6으로 늘려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역 행렬에 대한 성질들. 그 다음 우리가 애주게이트 또는 클래시컬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고, 이것을 이용해서 수반 행렬을 이용해서 이제 가역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건 신재열 군이 왜 이것이 증명이 역행렬 이렇게 쓸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물어봤고 그 자세한 답을 제공했죠. 결국은 이것은 행렬 A의 디터미넌트 오브 A를 이제 곱한 행렬 A에다 adjugate of A를 곱한 것이 determinant of A 곱하기 identity matrix라는 성질. 그것은 이제 라플라스의 코펙트 엑스펜션에서 얻어질 수 있는데 그것도 Q&A에 답을 줬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거기서부터 아주 쉽게 이 공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역행렬을 한번 구해보면 행렬을 정의해주고 그 행렬식을 구한 다음에 수반 행렬 애주게이트 매트릭스를 구하고 애주게이트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인버스를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에듀케이트 매트릭스 구하고 거기다가 디터미넌트 오브 A를 나눠주니까 바로 행렬식 A가 이거 A의 역행렬이 나오게 된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게 행렬 사이즈가 커지면 손으로 풀려면 굉장히 이게 번거롭고 복잡한 일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행렬 사이즈를 여기서 자연스럽게 늘리고 같은 명령어를 이용해서 인버스 행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차 독립과 기저 및 차원에서 1차 독립에 대한 개념, 1차 종속에 대한 개념, 그리고 1차 독립인지 주어진 벡터들 1차 독립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판정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행렬식을 이용해서 이제 1차 독립 판정 이용한 1차 독립 판정법을 활용하면 이 R3에 있는 세 개의 벡터 요것을 가지고 행렬을 만들어서 그 행렬에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그러면 이것이 1차 이 주어진 벡터들이 1차 독립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행렬식을 이용한 1차 독립 판정법이므로 Rn 안에 있는 n개의 벡터가 주어지면 그것을 컬럼 벡터 또는 로우 벡터로 하는 행렬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만 구해주면 그것이 1차 동, 그 벡터들이 1차 독립인지 아닐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투 스텝 서브스페이스 테스트에서 다음 동차 연립방 정식의 해공간을 구하라는 문제를 이제 주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운 REF, RREF를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해공간. 여기서 먼저 해공간을 우리가 널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이 행렬을 정리해주고 여기서 A의 right kernel을 구하라고 명령을 구하면 이게 바로 그널 스페이스의 기저를 줍니다. 그래서 요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 요두 개의 벡터의 1차 결합이 바로 우리의 해공간을 주게 됩니다. 요게 이런 이 의미는 이게 4x4 행렬이었는데 널 스페이스가 기저가 두 개의 벡터로 이루어진 된 소리는 리딩 베리어블이 2고 프리 베리어블이 2라서 두 개라서 요 프리 베리어블에 대응하는 요 에 대해서 RS를 주고 그거에 이제 두 개의 벡터에 R 요거에 R 곱하기 요거 더하기 S 곱하기 요 벡터 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이 바로 스팬, 이것도 두 팩트가 되고 그것이 바로 연립방 정식의 해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유일한 해가 존재할 때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할 때는 다음과 같이 요널 스페이스의 기저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바로 널 스페이스의 기저를 준 명령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 개념들이 바로 더 자세히 설명한 게 이제 기저와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기저는 주어진 벡터 공간에 주어진 벡터들의 집합이 두 가지 조건 첫째는 1차 독립이고 둘째는 그 벡터들의 스팬이 전체 벡터 공간하고 같을 때 기저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개념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차원이죠. 차원은 각 기저에 속하는 1차 독립과 1차 종속을 이제 배운 다음에 이제 차원이 바로 각 기저에 속하는 바로 차원은 바로 각 기저에 속하는 벡터의 개수가 언제나 같고 그것을 우리가 차원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V의 모든 벡터 V는 기저 벡터들의 기저에 있는 기저 안의 벡터들의 유일한 1차 결합으로 벡터들의 유일한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널리티가 바로 우리가 A의 0 공간의 차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AX equal B 제로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케이션 동차 선형 연립방 정식의 해 집합의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해 공간의 디멘전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영 공간의 차원을 우리가 널리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열 벡터들이 있으면 그열 벡터들의 스팬으로 우리가
열 공간을 생각할 수 있고, 행 공간, 로우 베타들이 스팬하는 베타 공간을 우리가 열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로우 스페이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랭크가 바로 요열 공간의 디멘전을 우리가 랭크라고 하고, 요해 공간의 디멘전을 우리가 널리티라고 하는데, 재밌는 건요 랭크하고 널리티를 더하면 행렬의 컬럼 벡터의 개수하고 같아진다는 것이 랭크 널리티 정리입니다. 그래서 행렬 A가 주어지면 랭크하고 널리티를 각각 구해 보면 행렬을 이렇게 주어졌을 때 행렬의 랭크를 구해보고 널리티를 구해보면 랭크하고 널리티 합이 5가 되죠. 그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컬럼 벡터 그 컬럼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으로 4x5 매트릭스의 랭크를 구한 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3 플러스 2 그래서 로우의 컬럼의 개수 5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랭크들 사이에는 로우 스페이스와 컬럼 스페이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이제 관계가 있으며, 그런 것들은 교재에서 자세히 배웠고 설명에서 배웠죠. 지금 우리가 요약해 주는 단계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사형과 최소 제곱법을 배웠고, 그 최소 제곱 해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QR 분해를 소개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요 정도까지 하고, 여러분 최소 제곱에 대해서 오늘 디스커션 문제를 올려놨는데, 거기까지 설명해 주죠. 우리는 이제 그 하이퍼 스페이스 W 퍼브라고 하죠. 벡터 공간 W의 하이퍼 스페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줬고, 그리고 그런 수학적 백그라운드 아래서 최소 제곱해를 우리가 정의했습니다. 최소 제곱 문제는 AX equal B를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조차도 AX하고 B 사이의 차이가 가장 가깝게 하는 그런 최적의 X를 구하는 문제를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problem이라고 하고요. 그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멀 이퀘이션, 정규 방정식이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했는데, 최소 제곱 문제는 결국 요 거리가 가장 짧게 만드는 X 햇을 구하는 문제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렬 A가 이제 풀 컬럼 랭크를 가진 경우에 A 트랜스포즈 A는 가역 행렬이므로 요 역행렬이 존재하고, 그래서 일단 행렬이 주어졌을 때 AX equal B에 A 트랜스포즈를 양변에 곱해주는 요 행렬을 정규 방정이라고 하고, 행렬 A에 가풀 컬럼 랭크를 가질 경우에는 A 트랜스포즈의 역행렬이 존재하므로 쉽게 X의 최소 제곱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최소 제곱 해는 원래 AX equal B가 해가 존재하는 경우엔 그 해와 같은 해가 되고, AX equal B를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X 해시 AX-B의 차이가 가장 거리가 가장 작게 하는 그런 가장 근사한 해, 가장 옵티말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다음에 네 개의 점을 지나는 리스트 스퀘어 라인 Y equal A plus BX를 구하라 는 문제를 접해 보면, 만약에 요 식이 요네 점을 지나려면 요네 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요네 식을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쓰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AX equal B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X1, X2, X3, X4가 다 같지 않으므로, 다 다름으로 이것이 요첫 번째 컬럼과 두 번째 컬럼 1차 독립이고, 그러면 풀 컬럼 랭크를 갖게 되고, 따라서 여기다가 A 트랜스포즈를 양변에 곱해주면 A 트랜스포즈 A는 2x2 행렬이고 가역 행렬이 돼서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가 존재하게 되고,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노멀 이퀘이션을 이용하면 X 햇은 바로
다음과 같이 쉽게 구해져서 A는 1.5, B는 1로 구해져서 최소 제곱 직선은 y equal a 플러스 bx 이렇게 최소 제곱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것을 명령어를 이용해서 활용해 보면 행렬 A가 주어지고 벡터 B가 주어졌죠. 그말 그대로 A 트랜스포즈의 인버스에다가 A 트랜스포즈를 곱해주고 거기에 B를 곱해줘서 프린트를 하면 바로 2분의 3과 1, 즉 1.5와 1이 나와서 y 이퀄 2분의 3x, 2분의 3 플러스 x, 1x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그네 점을 다 지날 수는 없지만 네 점의 가장 근사한 곡선은 다음과 같이 직선, 라인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디스커션, Q&A 디스커션에 해보라고 올려놓은 문제에는 이런 네 개의 점을 비슷한 점을 주고 요거에 가장 근사하게 하는 2차식을 구하라고 했고요. 그 2차식을 구하려면 여기서 식이 y equal a 플러스 bx 플러스 cx 제곱이 돼서 그래서 a, b, c를 구하는 문제를 바뀌고 그런 경우에는 요게 행렬이 4 by 3 행렬이 되고 또 그것이 1차 컬럼들이 1차 동립이기 때문에 바로 노마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2차식인 리스트 스퀘어 폴리노미아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요 노마리케이션을 구하는 이론은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문제가 복잡해지면 그러면 이 방법보다 더 추천하는 방법이 이제 QR분해입니다. 요 QR분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규 직교화법, 그람시비츠 정규 직교화법을 배우고 이 정규 직교화법을 활용해서 그래서 이제 QR분해를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유사한 방식으로 요 AX-B의 차이가 가장 작게 하는 근사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옵티말 솔루션. 그런 내용들은 다음에 설명해 주도록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QR분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싱귤라빌리티 컴포지션을 배우고 그 다음에 2차 형식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형식까지 다 배우고서 이제 2차 형식을 배운 후에 우리가 앞으로 파트 2에서 이 다항식 또 일반적인 연속 함수들이 극대 극소를 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여기서 배운 아이겐밸류들하고 부호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첫 4주 동안 파트 1에 대해서 배운 내용들을 여기서 배운 내용들 또 오늘 요약한 내용들과 같이 이 문제들을 변형시키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전공에서 전공 교재에서 보던 그런 행렬들에 대해서 그 역행렬도 구해보고 또 솔루션 스페이스 해공간도 구해보고 또 옵티말 솔루션도 구해보고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도 구해보고 또 커브 피팅 최적 달리 폴리노미알 다항식도 구해보고 그리고 또 하는 식으로 학습해서 그것을 보고서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파트 1을 끝내고 5주차부터 파트 5를 배워서 이 파트 5가 다변수 미적분학과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최적인데 그걸 배우고 여기까지 해서 중간고사 전에 여러분이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후에는 확률 통계와 빅데이터 그리고 그 파트 1, 2, 3의 지식을 이용해서 파트 4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어떤 것들도 다 Q&A에 물어보고 또난 필요한 자료가 있거나 그러면 주저없이 본인한테 Q&A에서 물어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행운을 빌어요. 고마워요.